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7월 17일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가 대 유튜브 네, 오늘 일요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앞으로 시장, 뭐 미국 시장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 브리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이제 매매 전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슈 리포트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 네,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는요 매주 수요일 일요일 네, 오후 9시에 네,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 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방송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은요, 시장 브리핑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슈 리포트 주식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에 앞서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뭐 크게 빠지거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크게 상승하거나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은 2330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했잖아요. 삼성전자 급등에 따른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지수 상승 크지 않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는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자, 좀 보면요. 지수 상승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먼저 성장주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 이제 바이오주죠. 바이오주는 지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가 재유행 가능성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주는 이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네. 강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치료제 쪽이나 뭐 한국파마 그죠? 치료제 쪽, 그다음에 백신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순환매가 될수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증시 일정에 따른 네, 관련 주식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이거 보시면 지수가 좀못 갔기 때문에 네, 지수가 못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주가 꺾이면 지수 관련주 네, 지수 관련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수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고요. 지수 관련주에서 상승하지 못했던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0.48% 하락했고요. 외국인들은 팔았죠. 네.
자,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가 잡힌 거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자, 쌍바닥 찍고 6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조금 약간 복골보기가 될 거예요. 네, 복골보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상승은 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 더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62,000원 이상은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에서 못 갑니다. 그죠?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는 21선 위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는 전저점 깨질 것 하면서 올라가요. 그죠? 이런 현상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고점이 왔을 적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가 고점이었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저번에 5만 7천 원대 좀 사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괜찮다. 삼성전자가 고점이 왔을 적에 이 지수는 저점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이제 하락하면 지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아직까지는 상방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RSI 보조지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 70 근처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 자, 코스피 지수는 자, 코스피 지수는 2,400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수 대비해서 지수는 못 가고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63,000원 이상 올라올 적에 지수가 조금 조정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아직은 괜찮다. 네, 아직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2,500포인트 근처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는 게 맞고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보유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7번 됐죠? 자, 근데 이제 또 이건 있어요. 코스닥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 흐름만 좀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코스닥이 먼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820 정도 돼요. 그러면 이때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요번에 이제 시장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단기적 박스권이긴 한데 820포인트. 최소 800에서 820포인트. 코스닥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코스닥은 조정이 들어올 건데요. 그러면 이 전략은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코스닥이 800에서 820까지 올라오기 전에 코스닥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는 아예 소외됐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제 소외주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800에서 820 올라오고 이거 조정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면 좀 늦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명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있죠.
이거는 지금 사셔도 돼요. 네. 미리 미리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코스닥이 800 올라가도 이 코스피가 안 올라가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때 되면 2400 올라와요. 삼성전자도 못 갈 것 같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고점 확인하고 코스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코스피 내에서 못 올라간 주식 있죠. 네. 못 올라간 주식. 네. 그런 거를 사기보다는 네. 아니,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지금 미리 지금 되게 싸잖아요.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엄청 싸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서도 괜찮아요. 요거 지금 네. 코덱스 200 요거죠. 요거 코덱스 200 네. 요거 사셔도 됩니다. 요거 사셔도 이거 사셔도 32,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종목 선택 잘 모르겠다. 첫 번째 네. 코스닥은 800에서 825면 네. 여기 오기 전에 바이오주 조정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미리 이거의 코스닥을 800포인트 확인하고 820포인트 확인하고 코스닥 주식 매도하고 레버리지 산다거나 레버리지 산다거나 아니면 코스피 우량주 못 간 거 사면 늦어요. 미리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주식이 고점 오기 전에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도 가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쪽을 공략하는 게 저는 무지하게 좋지 않을까. 네. 종목 선택 잘 모르시면 삼성전자가 4% 올라갔어요. 네. 지금 레버리지 사도 최소한 5% 이상은 네.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코덱스 뭐 200뿐만 아니라 뭐 레버리지 있죠 여러분들.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 네, 코덱스 뭐 200 잠깐만요. 뭐 이것도 괜찮아요. 뭐 코덱스 200 중소형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제 거래가 이거 18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른 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네요. 상승에 따른 상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식들 그런 ETF 상품을 네, 좀 매매하셔도 돼요. 선물 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이쪽으로 베팅하면 좋아요.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거래량이 좀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데 일단 무조건 네, 상방 쪽에. 그래서 다음 주는 지수 관련 ETF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매수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면 죽어요. 어떻게 매매하면 죽냐면 이제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 진단 키트주 위주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줄이시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와서 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밴드 상단 잡히잖아요. 지수가 밴드 상단 2400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60일선에서 끊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부장 당연히 움직이죠. 뭐 심텍 같은 것도 괜찮고요. 코리아 서킷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원익 IPS 원익 IPS 괜찮네요. 주식을 보시면 이제 원익 IPS 이런 괜찮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소부장주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워닝 IPS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잖아요. 우리 환율. 환율 한번 볼게요.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 자, 환율 차트. 이거 환율 무서워서 또 주식 못 사죠? 네. 자, 환율이 1320원 왔는데, 이거 봐봐요. 70 돌파했어요. 네, 이제 주식은, 환율이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전저점 깨줘야 되는데 강한 거예요. 네, 코스닥은 아예 강한 거고, 코스피는 전저점 살짝 내렸다 밑꼬리 대고 올라가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환율이 이제 고점이다. 네, 환율 고점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날 환율이 고점인데, 환율 고점, 코스피 지수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이제 올라가고, 삼성이 먼저 올라가고, 이제 지수 갈 거예요, 지수. 지수 갈 거니까, 레버리지 사고, 그죠? 네. 환율 고점이고. 이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일, 월요일날 환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 뭐 환율이 1350원, 60원 간다.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우리는 뭐 신경 쓸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환율 때문에,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홀딩하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저점 매수가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1350원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꺾일 수 있어요. 예, 됐죠? 자, 이해했다 1번.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은 지수 관련주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환율은 단기 고점이다. 환율이 올라갔다 꺾였다가야 뭐 1350원에 가든 1400원 가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아침에 월요일 날 시장이 아침에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수가 못 간다. 네. 그러면 매수하셔야 돼요. 우량주 매수, 지수 관련주 매수. 모르면 인버스 매수입니다. 아니 레버리지 매수예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볼게요. 시간이 벌써 17분이네요. 자,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달만 지금 여러분들 1BP가 0.1이니까 1% 상승.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네, 그 이상 금리 인상 할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 연준이 0.75BP예요. 아, 0.75 금리 인상 할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1%까지입니다. 1%. 네.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1% 정도. 네. 이건데 이게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요. 뉴욕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1% 정도 할수 있다라고 새로운 예측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완화됐죠. 1% 정도 안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축에 대한 완화. 그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다우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호재예요, 호재. 이게 완전히 보시면 바닥을 아이고야, 귀여워. 이 보세요. 완전 바닥 잡았잖아요. 이제 방향성 위로 가잖아요. 나중에 다우존스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33,000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표 장세예요. 12,500이에요. 그 앞으로 12,500 올라오면 주식 팔고 인버스 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거 없다. 자, 연준이 100BP 금리 인상은 과도하다. 속도를 하겠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네. 초대형 금리 인상 나설 수 있는 전망 힘 잃었다.
연준 언제 하죠? 네, 26일, 27일 정례회의. 네, 0.75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0.75 하면 또 이제 주가 빠지냐? 안 빠져요. 이미 지금 다우나 나스닥은 저점 찍고 올라갔잖아요. 네. 오히려 100포인트 100BP를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크게 상승했는데 75BP 합니다. 네. 75BP.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요. 은행주가 이 시티그룹이 급등했어요. 13%.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 있죠. 그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자,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네, 금융주, 은행주죠.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이런 거 괜찮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관련 중에서 못 간 거 괜찮다고 그랬죠. 지수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하나금융지주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냥 사놓으셔도 돼요. 이거 되게 쌉니다. 이거 얘만 완전히 꼬꾸라졌죠. 망할 게 아니니까 사셔도 돼요. 네. 이런 것들 사놓으면 한 3만 한 6천원 이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시티그룹이 급등했는데 그죠? 급등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금융주가 월요일날 상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상승을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좀 더 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은 소매 판매가 지금 1% 증가했죠. 네.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네.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큰 폭은 아니에요. 큰 폭은 아닌데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증가된다. 지금 한 달 만에 가구나 음식료, 휘발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가게에서는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줄면 기업도 매출이 감소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완화돼요. 지금 기술주에서도 넷플릭스, 메타 이런 거 올라갔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괜찮아요. 요거 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자, TSMC 2분기 호실적. 삼성전자 좋다고 그랬죠. 2분기 실적 뭐 발표했죠. 3분기부터는 안 좋지만 앞으로 3분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급등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1분기 실적 좋았을 때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그죠? 1분기 실적이 좋았을 때 삼성전자 상승하지 못했어요. 2분기도 좋았을 때 못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TSMC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는 반도체 쪽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오히려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미리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받았던 업종이 진단키트 빼고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기계 노트북, 휴대폰 수요 늘어났죠. 네. 그래서 가장 호황을 봤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그죠? 전기전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에요. IT 기기.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호재적인 부분이 이제 앞으로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락 부분은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 네, 재고 부분. 네, 메모리 업황이 2023년 상반기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자동차와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들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글로벌 공급망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수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슈는 이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산 배제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또 이슈가 있어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금융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서 가장 배제 안 하겠다. 이건 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들려요. 첫 번째 환율에서 그죠? 환율도 이제 포함되잖아요. 환율은 정부가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요. 금융시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이죠. 그죠?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는 어떻게 못하죠. 네. 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지는 힘들어요. 그건 배제하고요. 환율은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가 이제 뭐 최근에 뉴스 나오고 있죠. 네, 부채가 많은 청년층 중심으로 해서 뭐 탕감하거나 이자를 축소해 주는 방법. 뭐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정화는 뭐 공매도 금지.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환율은 정부가 개입하면 이게 증시 상승률이죠. 가계부채는 이거는 여러분들 부실 우려 은행주죠. 요게 나오니까 아까 전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도 상승이야. 환율은 지수고요. 가계부채는 은행주예요. 공매도 금지는 코스피 200이잖아요. 자,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지수 간다. 우량주 갈 거다. 자, 근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 주식과 코스닥 150.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 편출. 편입되면 지금은 공매도 가능하니까 악재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봤을 적에는 자, 환율은 지수가 상승할 거고 가계부채는 은행주 상승할 거고 공매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식 보면 돼요. 자, 금융위원장이 필요시 공매도 금지 검토를 얘기했어요. 자, 공매도 금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환매수 나오겠죠. 차익실 물량. 차익 물량. 자, 차익 물량이 쉽게 설명드리면 자, 공매도를 100만 주를 했어요.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10만 원대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주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되면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공매도 셨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차익 실현해야 돼요. 차익 실현 어떻게 해야죠? 공매도 쳤던 부분 100만 주를 쳤던 거를 매수 10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네, 환매수니까요. 빌려서 개인들은 증권사에 빌려서 100만 주를 만약에 매도를 쳤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공매도 못하네? 그러면 이거 갚아야 되잖아. 100만 주를 갚아요. 그게 매수로 잡힙니다. 이거를 환매수라고요.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주식에 지금 환매수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라고 했지만 뭐 200만 주가 될 수도 있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주식에서 자, 그럼 보세요. 코스피 200 자, 코스닥 150 주식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뭐가 들어요?
환매수가 들어온다. 매수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조만간에 금융기관 규제 완화책 발표한대요. 이게 뭐예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청년 가계부채, 은행주의 은행주. 미리미리 이거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일정입니다.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 지표. 이거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아요. 네.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이 부동산 사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뭐 안 좋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변이 켄타우로스 국내 유입. 인천에서 뭐 들어온 거 확인됐죠. 네, 밀접 접촉자 4명이에요. 전파력이 근데 되게 높아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확산은 됩니다. 확산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정책이 중요하죠. 이제 정부가 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차 백신 접종이죠. 접종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우리 1차, 2차 해봤죠. 자, 1, 2, 3차 했을 적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백신 접종자가 70%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 게 아니고요. 예전을 한번 되짚어 보면 백신 접종도 아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네, 우리가 델타 변이가 계속 했으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명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보다도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성인 약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델타 밀어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감소했어요. 자, 지금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몰라요. 네, 새로운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독성이 강한지는, 전파력은 강해요. 자,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4배에서 5배 강하다. 그럼 이거는 국내 유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백신 4차 접종,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1, 2, 3차 접종을 통해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서 접종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주위에서 보시면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경각심이 이렇게 좀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독성이 강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사회적 봉쇄하거나 거리두기 강화하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런 관련해서는 이미 주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 리포트 좀 볼게요. 네, 이슈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슈 리포트 하기 전에 네,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에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제 방송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매매하는데 참고사항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보면요. 네, 우리가 이거는 좀 강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9일날 누구죠? 네, 19일날 앨런. 네, 앨런 방안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바이든 방안. 바이든 방안과 앨런 방안 누가 제일 이겼어요? 당연히 이겼어야죠. 자, 바이든 방안 때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관련주도 미리 움직였다가 방안하니까 빠졌죠. 급락했죠. 방안하면 급락해요. 자, 앨런은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재료가 약해요.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 말씀드리는데 19일이에요. 19일. 관련주들 혹시 보유한 분, 매수보다는 보유한 분 매도. 자, 앨런
장관이 19일날 우리나라 방한하면 이제 배터리 동맹 강화합니다. 배터리 동맹 강화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전지 2차전지에서 엘런이 방안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네, LG엔솔입니다. LG엔솔 관련해서 그 기아, 네, 기아의 아마 EV6인가요? EV6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올 신형 전기차의 LG에너 솔루션이 배터리 공급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도 LG에너 솔루션 관련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나인테크 할 거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요거 이 19일날 방안을 매도하셔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이거 사라는 거 아니고요. 참고예요. 보유하신 분 매도. 자, 그 다음에는 이 이슈가 좀 뭐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선익 시스템 이슈 있어요. 뭐 있냐면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 TF 출시. TF 출범합니다. 메타버스주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 요거 선익 시스템이요.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얘는 못 올라왔어요, 전혀. 자, 과기 정통부 메타버스 신대륙 선정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TF 출범. 그래서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보면 카스는 안 되겠네요. 카스는 이건 참고하세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30초 만에 뭐 99.9% 사멸시킨다. 네. 근데 바이오주는 좀 별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은행주 하나금융,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세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레버리지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레버리지는 꼭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주도 괜찮아요. 은행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금융 지원 해준다고 하잖아요. 금융. 네, 부채. 탕감. 은행주도 올라가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9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주도 좀 움직이겠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세요. 네.